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코너인데 짝짝짝 네. 첫 번째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데 기존 사업자 걸림돌이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지원 사업 중 스타트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잠시만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을 아 진짜요? 아 진짜 그렇게 듣고 싶어요? 아 진짜 전화해볼게요. 아 진짜 네, 쭈니님. 저 지금 방송 중인데요. 연합회님께서 우리 쭈니님의 목소리 듣고 싶으시다고 전화 연결해 달라고 전화했고요. 저기 스피커폰으로 잠깐 연결할 테니까 인사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네,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연합 대표님 맞으시죠? 연합회. 연합회 대표님. 제가 그때 한번 딱 방송하고, 네, 떡볶이. 진짜 감사합니다. 제 떡볶이 진짜 좋아한다.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한 다다음 주부터 아마 할것 같아요. 그때 계정이 생겨가지고. 그냥 다다음 주에 좀 재밌는 모습으로 준비해서 그때 뵙겠습니다. 끝. 이제 내 방송 할까? 내 방송이라고. 다다음 주 방송 한대요. 아유, 연합팀 또 신났다. 그냥. 뭘 기다리고 있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시 시작할게요. 사업에 참여 시 기존 사업자 걸림돌이네요. 현재 국가지원 사업 중에서 스타트업 관련된 과제를 지원하고 싶은데 예비 창업자 또는 2014년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업체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2013년 5월에 개인사업자 등록했습니다. 몰라요, 아직. 나중에 경심리 카페 공지가 되겠죠. 그리고 방송 연합회님이 걸림돌이네, 진짜. 우리 저기 그 운영자님께서 방송할 때다 단톡방에다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예고를 할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쭈니님 방송 언제 한다고 예고할게요. 나중에 미리 다음 주 방송 예고할게요. 그래서 일단 쭉 질문을 뭐냐면요, 이제 그 기존에 하던 사업자분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 관련된 과제를 지원하고 싶은데 기존 사업자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이 연매출은 1억 미만이고 직원 없고 혼자 하시는 분이고 그 중기청 자금 3천만 원 용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MOP라고 하죠. MOP 정책 경영이라고 하는데 매니지먼트 오브 폴리시 펀드라고 정부 자금을 이용한 경영을 할때 창업 초기에 기업부서 연구소를 설치하고 R&D 과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질문은 원래 답변이 길어야 해.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 그 스타트업 그 과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직 7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그 저기 과제에서는 7년까지가 이제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7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년에 2억 주는 과제죠. 이 과제를 시작해서 R&D 과제를 진행해 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한편 3년 미만의 기업이 신청하는 창업지원 사업은 딱 평생에 딱한 번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금액도 대부분 1년에 7천만 원 내외므로 이것 받자고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만드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기업과의 관련된 과제만 도전하지 말고요. 그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최적의 정부 지원 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짜잔, 네. 이해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쉽다는 과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기업에 맞는 과제를 찾아가지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네. 그 모든 과제가 다 쉽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정, 그 코테라가 하는 일이니까 그냥 모든 과제를 다 쉽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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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다음번 질문은요. 인증 관련된 질문입니다. 섬유 블라인드 원단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2015년도에 설립을 해서 현대 가동 중이고 해외 수출 쪽으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 인증 자문을 구합니다. 오코덱스 그린가드 환경 포지 인증, 녹색 인증을 받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네요. 이게 답변이 뭡니까? 인증은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하고 인증료만 낸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인증마다 요구하는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증에 필요한 어떤 시험 성적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서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증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인증을 신청할 때 먼저 받은 인증이 인증을 승인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한 가점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증은 회사에 당장 필요한 인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당장 받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증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시험 성적서는 이제 시험을 해주는 시험 기간이 있죠. 예. 그 이제 과제마다, 그러니까 인증마다 받을 수 있는 시험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 예, 한국어 악당. 네, 한국어 악당. 해외에다가 한국어 악당, 한국어를 가르쳐준 한국어 악당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와, 별걸 다 물어봐, 그죠? 근데 그걸 또 답을 한다? 해외 한국어 보급 지원 사업은 그동안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가 각각 지원해왔으나 2016년도 7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학당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즉 해외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시설이 바로 세종학당이고 이런 세종학당을 지정되면 운영지원금을 비롯하여 교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 교육 컨텐츠, 전문 교원 파견 등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주고 컨텐츠도 주고 인력도 파견해주는 혜택이 있군요. 해외에다가 해외 학당을 만들면 와 좋네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한국어를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네요. 그죠? 다음 코너는요. 추경예산입니다. 예, 추경예산이에요. 이것도 최순실 그 뭐 많이 받았겠죠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에도 한국어 모르죠. 예. 추경예산이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사실 애매하게 살짝 지워져 있어서 추경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연초에 나왔던 모든 자금들이 다시 재신청되는 걸로 리세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금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추경이 되어도 상반기 대기자가 많아서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요 답을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질문은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요즘 추경예산 많이 하잖아요. 추경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과제를 다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특정 자금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미리 신청한 업체들, 그러니까 대기업을 받은 업체들이 먼저 그 우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질문 저렇게 간단, 그, 저렇게 할까요? 주작의 느낌? 예, 제가 주작했어요. 예. 주체 측에 조작했어요. 또 하나의 마지막, 이제 오늘 소개할 마지막 질문인데요. 창업자금입니다. 금년 봄에 법인을 설립해서 도소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준비 단계라 아직 매출이 없습니다. 1억의 자본금이 있긴 하지만, 아, 자본금이 1억이 돼요. 있긴 하지만 5천만 원 이상의 운전자금을 확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뭐라 나왔을까요? 1억 원의 자본금이 있다고 해서 5천만 원 지원해준 정치자금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칼 같죠? 예. 자본금 1억에 가서 5천만 원 주는 데 없다는 거죠. 정치자금은 크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융자지원금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게 융자지원금이고요.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으로 조건을 지원하는 정부 추경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무상환 정치자금은 대체로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기업에 답이 너무 칼이죠. 예, 맞아요. 우린 답이 칼이야. 이런 데도 계속 질문이 올라와. 이런 출연금은 기업의 특허 아이템이나 연구 조직이 확보가 우선 필요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융자지원금의 경우는 마땅한 부동산 담보가 없다면 전년도 또는 최근 반기, 예, 법인이면 최근 분기 매출액의 25%에서 기보증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흔히 얘기하는 K값이 K값만큼 신보나 기보, 지신보를 이용해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 크다고 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해준 제도는 없다는 거죠. 네. 오늘 Q&A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까지고요.